싱크 좀 맞아요 형님들. 이계정 주인 바뀌님 읽을 걸. 도박왕리 예준님 별풍선. 아 우리 예준이 어서 와라. 존만한 새끼. 형님 아침 무난 인사 올리. 꼭 있냐? 예준이 씨발 새끼 쓰레 같은냐. 상대랑 대화 중이야. 미친 새끼들아 진짜 씨발 새끼들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죽이고 싶다. 와 벌레 같은 새끼. 잘해 안 합니다. 아 이게 근데 스타 대학 CK 성격상도 말 나온 김에 처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제 좀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형님들한테 발표할 거 발표하고 이야기할 거 이야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원래라면 저녁에 켜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 뭐 굳이 저녁에 켜고 안 해도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뭐 큰 거 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형님들 대학 CK 안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여기저기 또 말이 많고 그 애들이 또 이제 저 또 이제 잘 되는 걸 못 본 애들이 또 난리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안 하기로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냥 진행되는 일정 목이 자빠거나 그래. 아. 일단 그래도 형님들 대학 스타 대학 CK 지금 그 뭐냐 궁금해하신 분도 많을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합니다. 안 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안 하니까 제발 그 무지성으로 또 이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아니 왜냐면 근데 이게 그 뭐냐 생각해보니까 또 대회 열면 욕만 존나 먹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회를 열면 사실 철계중대 그냥 내부 CK 하는 것만큼 시청자가 찍힐 건데 욕은 또 욕대로 엄청 먹을 것 같아. 뭔지 알지? 애들이 무지성으로도 억까만 존나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형님들 그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기대하신 분도 많을 텐데 그 좀 서운한 소식 들려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형님들 뭐 솔직히 대학 CK라고 해서 큰 그림 기대한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인정? 큰 그림 기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켰냐고. 아니 그냥 아침에 원래 키니까 켰지 새끼야. 뭘 아침에 왜 켰냐고 왜 물어봐. 방송하는 사람 방송 켜지. 관상가 양반 같은 경우는 못합니다. 예, 못해요. 야, 이 새끼 또 ASL 나가냐? 전재민? 아, 진짜 대단한 새끼다. 씨바 진짜. 야, 성진이한테 이런 말 미안한데 내 토스로 이길 것 같아. 냉정하게 인정? 아니, 성진이한테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내가 토스로 개팰 것 같아. 아, 강독구도 나간다고? 아, 진짜로? 기뉴다 이 십시기 유주얼 서스펙트 때문에 무슨 말 해도 되지 안 믿긴다고? 왜 그래 또? 애초에 할 생각도 없었겠지. 키키 억울한 펌핑만 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아, 또 왜 그렇게 말하냐? 아, 또 워썹 딜러 형님 삼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저는 뭐 형님도 ASL 나가면 솔직히 결승은 가죠. 근데 뭐 이제 그냥 안 가지. 게이머들한테 미안하니까. 각 잡고 준비하면 이제 김경모는 패니까 내가. 제가 각 작업 준비하면 김경호는 패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아재리그에서 제가 폈던 거 알잖아요. 유다형도 도전해보시나요? 아니 얘들아, 나는 공식 전적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아? 나는 공식 전적을 가지고 얘기하잖아. 아, 정소현 형님들 이번 주에 그 이소룡, 박성진, 허유, 기뉴다 VS 정소윤, 서지수 누님, 보혜 체린장 추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트 프로리그, 2세트 위너스, 3세트 에이스 결정전. 또 번복이냐고? 아, 또 뭔 번복이야 얘들아. 개소리야. 네. 야, 돌신고 이 개새끼 방금 뭐라고 씨부렸냐? 씨발 새끼 어디 있어? 들어가 이 벌레 같은 새끼야. 내가 씨발 대학 시키를 번복하든 말든 병신 새끼야. 네 같은 새끼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걔 미친년아. 어, 또라이 새끼를 봤나? 내 번복하든 말든 뭔 상관인데 병신아. 그래서 오늘은 형님들 그 오전에 스타 좀 하겠습니다. 스타. 예, 스타만 좀 하도록 할게요.
성진이 혹시 형님도 제토스랑 성진이 테란 스폰 해주실 분 있나요? 제 야무지게 펼 수 있는데 이 새끼 존나 못해가지고 진짜 개뚜드러 펼 수 있거든요. 혹시 성준이 테란이랑 제토스 스폰 해주실 분 있나요? 아 정소윤은 형님들 컨텐츠까지 아껴두자. 아 제가 패죠 형님들. 뭘 제가 두드려 맞습니까. 성질이 존나 못하는데. 혹시 박성진 테란이랑 저토스 가능하신 분 있나요? 근데 스폰 좀 깔아주실 분 있나요? 아니 이 새끼들 와가지고 욕만 존나 안 해. 스폰도 안 나오고. 내가 민심을 버렸다고? 뭔 민심? 야 로츠월리가 야 이 씨볼로마 뭔 민심? 다중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해드릴게요. 키키키키키 32 2000개 염석대 아가리에 넣나요? 3 2000개 오케이 가겠습니다. 뒤졌다. 태태전은 재미없으니까 토스할게. 그게 맞잖아. 인정? 성진아 혹시 3 2000개 스폰 가능? 토스 너 테란인데 발랄라고 아~ 할랄라 발랄라인가 거기서 해. 그러면은 이기겠지 또. 일단 토스는 그래도 이건 아니죠 형님. 윤유님 3개 가자. 생사 증명 가자. 생사 보여줘. 뉴대왕 토스 잘해? 생사 보여줘. 아니 뉴대왕 토스 잘해? 뒤졌다 이 개새끼. 다중님 별풍선 딱 말할게 형님들. 지면 2000개여 키키은 지면 스타 대학 CK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베시 스타대학 CK 개최 무조건 이깁니다. 주작 안합니다 게임 가지고. 저 스타의 진심인 남자예요. 저 앞에서 그리고 주작 얘 꺼내지 마세요. 얼굴에 침 뱉기 전에. 이 시볼 새끼들아 주작 드립이야 뒤질라고. 근데 성진이 지면 성진이 때문에 스타 대학 시기에 취소된 거니까 가서 욕 좀 박아주세요. 알겠죠? 만약에 박성진이 져가지고 제가 이겨가지고 스타 대학 시기 안 열리면 이 새끼 가서 쌍욕 박아주세요. 쓰레기 같은 새끼. 친추 넣었는데 방금? 방금 친추 넣었는데? 친추 보냈다고 해줘. 아 내가 친추 보냈어. 아 성진이 일처리 많이 넣네. 아니야 나 코리아 서버로 다시 옮겼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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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대각인가? 스치가 왜 안 오지? 새끼. 뭐야? 같은 새끼. 왜 서치를 안 와? 센터니?
Thank you.
설가발님 별풍선 111개 감사합니다.
Let's go.
아 뭐야! 전술이 하는 중이야.
아 다주가 다주기 형님 요새 스포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방송 재밌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진이 얼굴 보러 갈까? 우리 귀여운 성진이. 다중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형님 존봐주면서 하시지 저방 초상집이네. NS 늑수님 3개. 업타는 모르겠고 하는 만큼 늘지도 않는다. 유유. 이쁘면 한개님 3개. 유일하게 업타라는 말이 가능한 프로. 우리 진이 역탄가? 진짜 속한 놈님 33개. 3. 어, 빨리 와! 잠깐만. 구울의님 3개. 적당히 하자 성진아. 철권은 무릎님 3개. 지발 아가리는 아가리는 다 털어놓고 보여주는 거 쥐뿔도 없네. 정 털린다. 다중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보쌈 누나 실력 한번 개 남았는데 32 적을 1000개 한번 가보실래요? 내 적으랑 난 가능하지. 이긴다 마인드지. 아니 뭔가 좀 아깝게 줘야지 빡치지. 내가 가린 모니터 마우스 넣기 전에 당근 올려라. 아 이거 모니터 내가 써야겠다. 레드 밑줄 패시님 3개. 면접 때 강영욱으로 취업 따기로 들어온 키키키 동네에게 당치여서 키키키은. 달콤상큼님 3개. 성진이는 몇 티어 이길 수 있는 거야? 내알 진심 궁금. 진짜 독한 놈님 세계. 진짜 저까치도 못하시네요 박성진 학생. 마토버린 보성님 세계. 정소윤 주종한테 지는 애를 부부종에 처발리네 애여. 성진아 3판 2000개 적으로 가는 가능합니다. 3판 2000개 적으로. 김유단님 10개. 성진아 2분의 3000개 적으로 가능? 이번에 가자. 진짜 잘하신다. 오빠 저거 잘하잖아. 삐루끼끼님 3개. 여자친구님 200개. 코빅 학수. 만만한 사람이야 200개. 어부크드크 베어님 3개. 잠깐만 할 세팅 좀. 성진이 8배 많이 하던데 코드로 날까 그랬나?
아 왜 아 씨바 아 뭐야
Thank you.
영만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원 대장 화이팅. 아, 또 감수코디관님 출퇴 진짜 감사합니다. 쇼타임! 감사합니다. 쇼타임.
Thank you.
아, 다주기 형님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사장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 존나 힘드네. 아, 이거 씨. 옥신 A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인스네어 뽕 지렸다 키키키키은. 아, 삼진아 수고했어. 한 번 더 갈게요. 18년들 이스키 닉네임부터 마음에 안 들어. 나락이라 가라. 어, 옷다리로 가자. 시청자 따잇 아이디부터 가. 씨발 인성 씨발.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도망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도망할 분위기는 아닙니다. 도망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100개 또 최 사장님도 형님 1000개 선물. 어, 뭐야, 다죽이랑 최 사장님 아이고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이끄요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소윤이랑은 형님들 컨텐츠 아낄게. 컨텐츠가 뭐였냐면 성진, 유다, 허유, 소룡 vs 그 뭐냐 그 뭐지 보혜, 지수 누님. 아, 지수 누나, 다음에 서윤, 체링장 이런거 갈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소윤 죄송합니다. CP 말고요. 예, CP 말고 염석대. 형님들 대학리그 이간질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예 이간질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안합니다. 족같은거 열어봤자 욕만 처먹기 때문에 병신같은 대학리그 안합니다. 아시겠죠? 벌써부터 지금 연다고 하니까 또 연병을 떠는데 어? 아 사... 자 지금부터 대학 CK 조용히 대학 CK 조용히 사람의 대학 CK 설명 좀 드릴게요. 예, 좀 사랑이 어서 오세요. 자 조용히 사람의 대학 CK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 조용히 사람의 대학 CK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형님들 그 대학 CK를 제가 열려고 했는데 타이밍. 자 일단 형님 혹시 형님 요새 제 방송 비로그인으로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 조용히 살아 형님이 스타 리그 스타 대회를 열어보는 게 이제 작은 바램이다. 근데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 우리 양아버지 조용히 살아님이 하시는 건 다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 CK를 열어볼까 합니다. 기존의 대학 스타 리그가 아니라 CK 단판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금 문제도 없고 아프리카 TV랑 블리자드의 썸띵 스페셜도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관으로 제가 매번 토너먼트 상금을 걸고 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형님들 제가 토너먼트를 구상함에 있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 풀리그로 했을 경우 굉장한 과몰입과 이간질이 많이 생긴다. 왜? Why? 기본적으로 풀리그라고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그 대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패를 했을 경우 방종을 하고 끝나야 되는데 1패를 했는데도 다음 또 그 매치업을 위해서 욕먹으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맞죠 형님? 이거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승부는 단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매치업에 대한 이간질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임을 지고 나서 다음 매치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욕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치업은 철저히 총장 간의 진쪽 초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7판 4선이면 7판에 대한 유불리를 서로 따지겠죠. 애결 제외하면 3번 3번이니까 밸런스업 매치 두 개, 뭐 유불리 매치 두 개씩 하면 서로 비슷하겠죠. 그런 식으로 서로 패를 공개하면서 하는 걸로 할 거고 사전에 이제 CK가 잡힌 대학끼리 단톡방에서 서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장 간의 협의를 통한 밸런스 매치를 할 거고 풀리그가 아닌 모든 대회는 단판 CK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4강으로 본선을 진행할 건데 그럼 유다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일단 철기 중대는 확정입니다. 왜? Why? 조용히 사라 형님이 제방 회장님이고 철기 중대 큰 손이기 때문에 철기 중대는 고정으로 받고 인기팀 투표를 통해 가지고 본선 진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럼 한 팀 자리가 남겠죠? 그럼 나머지 대학들 중에서 공지를 통해 6개 팀을 선출한 다음에 자격이 되는 6개 팀을 선출한 다음에 6개 팀이 예선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유다야 다른 대학교가 호구도 아니고 이 병신 새끼야 공짜로 예선전 참가겠냐. 그래서 예선전 단판은 매번 2만 개씩 스폰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3만 개로 할지 2만 개로 할지 고민 중입니다. 예선전 자체가 그냥 2만 개씩 걸립니다. 예, 2만 개씩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예전에서 뭐 예를 들어 파이스트랑 뭐 마중대가 만났다. 2만 개입니다. 그냥 이기는 팀이 2만 개예요. 예, 총장 아가리에 바로 넣을 테니까 알아서 분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선이 총 4경기가 나옵니다. 그럼 예선 상금만 8만 개에서 10만 개예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예선 첫 판을 2만 개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만 개 뭐 이런 식으로 할까 고민 중인데 아무튼 이제 예선전에도 상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대학교들은 부담 가지지 말고
단발성 CK 안에 이런 마인드로 오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형님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예를 들어 기뉴다가 오늘 CK 여는데 어떤 대학 열어주는 거야, 2만 개로. 그냥 그렇게 참가하면 돼요. 부담 안 가지고. 절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막 이게 스타리그고 대학리그라 가지고 막 가몰입 이간질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 단판이고 매 판마다 2만 개가 깔리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게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예선전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하는 대학교 팀은 3승을 해야 돼요. 맞죠? 아, 3승. 최소 2승에서 최대 3승을 해야 돼. 6강이기 때문에. 부전승 한 팀 빼면 맞죠? 그러면 2승에서 올라온 팀은 4만 개가 확정이고요. 3승에서 올라온 팀은 6만 개가 확정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회 메리트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대회를 지더라도 그 다음날에 아무렇지 않게 방송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에 막 대회 준비하면서 또 욕초 먹고 극혐 딱지 먹으면서 울 필요 없습니다. 단판 지면 졌네 하고 존깨말하고 하시면 돼요. 이긴 팀은 그 다음 매치업 준비하셔가지고 2만 개 빨고 또 빠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AS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AS를 개막하기 전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며 1월 말, 그러니까 1월이 끝나기 전에, 설날 전에 게임을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SL이나 설날 휴무에 관계없이 대회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ASL 나가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BUT, 본선 4강부터는 교수 매치업도 한 경기 또한 포함하겠습니다. 왜? Why? 그래도 결선인데 개쓰레기, 하등, 말미자, 코뿔소, 하마, 코끼리 경기들만 보는 것보다 매치업 경기로 구성할 것이고요. 매치업은 미리 보는 ASL 느낌으로 ASL 예선 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강에 진출한 대학교들은요, 교수들 매치업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ASL 맵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대충 짜놓은 일정입니다. 어제 잠깐 회의 통해서 일정을 짰고요. 일단은 오늘부터 영상을 도와줄 우리 스타 팬들 중에 능력자분들 모십니다. 능력자분들은 제가 합당한 페이 지급할 때니까 스타크래프트 관련돼가지고 영상이나 PPT나 포스터 만들어보신 분들은 지원해주시면 되고요. 공지사항 참고해가지고 지원해주시면 기뉴다와 함께 안 들어가는 조용히 사람의 스타 대학 CK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이제 포스터랑 영상 하시는 분들 다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공지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3일 동안 투표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예선전 오프닝 공개와 함께 대학 대진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학리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준비를 합니다. 3, 4일 동안 준비한 다음에 예선 1, 2경기를 25일 하루에 몰빵을 때리고 그 다음에 예선 결승을 26일날 합니다. 그러면 본선에 진출한 팀이 확정이 나겠죠? 그럼 이날 본선 대진표 작성하고 하루 동안 준비한 이후에 28일에 바로 4강 1경기, 29일날 4강 2경기, 마지막으로 30일날 결승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부금이 너무 컸네요. 다시 설명하기에 목이 좀 아파가지고 다시 보기 돌려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이해 안 가시는 부분? 그리고 결승 해설은 우리 총장님 섭외 완료입니다. 우리 총장님 방송으로다가 제가 이제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총장님이 네 방송 키자고 했는데 일단 그거는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승 해설은 우리 총장님 섭외해놓은 상태고요. 예선 해설은 저랑 소룡이랑 그 다음 상황에 맞게 뭐 허유나 형태형 쉽게 말해서 내 옆에 부르기 쉬운 사람들 부를 거고 본선 이제 해설은 저랑 소룡이랑 뭐 윤중이 한번 부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총장님 한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 상금 규모는 30만 개에서 최대 50만 개 예상하고요. 예선전은 판당 2만 개에서 3만 개 예상하고 있고 4강은 5만 개에서 뭐 6만 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 결승전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냥 999만 원. 예, 999만 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은 상금 총 예산은 30만 개 플러스 알파인데 일단 그거는 제가 이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형님들 어제 새벽 동안 우리 직원들이랑 머리를 굴리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배제시키긴 했어요. 일단 몰입감이나 이간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치업은 각 총장들끼리만 협의하고 발표하기로 했고요. 별풍선 100개 그리고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플리그가 아닌 단판이기 때문에 몰입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대신에 대학계 대전을 지더라도 욕을 먹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플리그 방식은 대회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욕먹고 이렇게 하지만 단판은 그냥 CK 느낌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볍게 참가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ASL 나가시는 우리 교수분들을 위해서 개막전에 빠르게 개최할 예정이고 교수 매치업은 예선전에 넣지 않고 본선에만 ASL 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 30일 날 담원이랑 T1전이라고 피하고 하겠습니다. 네, 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일정은. 근데 최대한 1월 전에 끝내고 싶어. 왜 와이? 설날 전에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AS를 전에 끝내야 이게 뭐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진행할 것 같고 설날 전에 해야 형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정을 좀 최대한 좀 빠르게 잡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쯤에 이제 신청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인기 순으로 두 팀 확정 짓고 그 다음에 그 예선전도 죄송하지만 인기 순으로 6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 와? 제가 알기로 8팀인가 9팀 있는데 결국은 매치업을 성사시키려면 어느 정도 이제 팬덤과 그 안에 이제 로스터가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스타 유동분들이 그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제 입으로 한 명씩 지정하고 하는 것보다 형님들이 공지에 6팀, 인기 상위 6팀을 뽑아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6강 토너먼트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철기중대랑 염석대 바스포도 확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바스포도 염석대가 확정이라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대학교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스타 대학리그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다음 대회도 이루어졌어 하는 마음에 첫 대회는 꼭 흥행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기 투표에서 뽑아주시는 대학교는 당연히 본선 어드밴티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팀은 예선전에서 이기고 올라오면서 별풍선 상금을 아가리에 넣고 오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력에 자신 있는 대학교는 예선부터 뚫는 게 마음 편해. 그냥 예선 3승하면 6만 개고 두 번 이겨도 4만 개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본선에서 예선을 뚫고 올라온 팀은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겠죠. 물론 인기가 세 팀이지만 나머지 한 팀이 지옥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팀을 위한 이제 이 팀을 오프닝에 좀 멋있게 꾸려줄 거 제가 이제 나타내 줄 거예요. 왜냐면 지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 세 팀과 지옥에서 올라온 팀만으로도 몰입감이나 스토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팀을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영상에서 충분히 뽑아줄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 보는 앞에서 본인이 속하고 있는 대학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홍보 많이 하시고 팬덤 많이 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각 대학교의 사람이 아무나 해도 돼요. 뭐 염석대를 예를 들면 보송님 해도 되고 아니면 윤종이가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소윤이가 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각 대학교의 그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회에서 웃기끼즈랑 미다스 만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괜찮아요. 변형태 해설로 쓸 예정입니다. 예, 그때 한 6시간 생각하고 변형태 해설 불러가지고 예, 총장이 신청하자. 오케이. 그럼 총장이 신청합시다. 포스터 공지는 총장 신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님들 이게 제가 어제 좀 급하게 또 짠 거라서 부족한 점이나 허점이 분명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쪽지나 제 마이너즈 카페에 이제 피드백 남겨주시면 펜코에 남겨도 됩니다. 펜코에 남겨도 되고 남겨주시면 제가 좀 수용해가지고 조금 더 완벽한 대회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결에서 뱅카드 하나씩 괜찮은 것 같아. 4강이랑 4강 2연기랑 결승 연일 경기인데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잠깐만 보자. 그런 피드백 좋습니다. 아 맞네. 이 팀이 좀 유리하다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닌 게 대신에 29일 팀은 4강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닌데? 왜냐면 이 팀은 4강을 빨리 치르겠지만 결승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이 팀은 대신 4강을 더 진득하게 준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똑같을 것 같은데요? 각자의 어드밴티지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서로의 어드밴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님들 이게 어 이제 철기중대 확정에 상위인기 팀 두 명 나머지 한 자리는 예선전인데 그 예선전도 6팀을 뽑을 건데 그 6팀은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투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팀을 그냥 투표순으로 뽑을지 5팀만 투표순으로 뽑고 한 팀을 와일드카드 전할지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최대한 들어가는 폼이나 인력을 줄여야지 제가 좀 편하게 구도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고민 중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라면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외주를 주면서 의뢰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스타 대학이나 이런 걸 스토리를 전혀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영상 일일이 디렉팅 해주는 데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프리카 스타 방송 좋아하고 스타 대학리그 좋아하시는 형님들 능력자분들 모셔가지고 약간 정예부대 느낌으로다가 한번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뚜밤님 편집자가 그렇게 잘해? 어 그래? 공주 뮤비라고? 아 저는 근데 그 정도 컬러까지는 안 나와도 돼요. 제가 지향하는 방향은 뭐냐면 그냥 뭔가 지금 스타 대학이 한참 잘 되고 있는데 ASL부터 열리는 뜬금 포가 좀 생기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 ASL 열리기 전에 제가 뭐 주제 넘게 이 리그로 대학 리그가 조금이라도 한 번 더 펌핑 될 수 있다면 이게 그대로 ASL 열기로 이어가고 이후에 3월에 열리는 대학 리그까지 펌핑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바라는 지향하는 바는 대학에 지금 몰입해 주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대회가 열린다 딱 그거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의미를 들고 오프라인은 절대 안 하고 온라인상에서 전부 다 부담 없이 명분이 생기면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약간 포지션을 잡고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네. 숨은 고수분들은 제 이제 김유다 공지사항 가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형님들 때문에 형님들이 사실 퀄리티 올려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넣어주시면 저희가 형님들 그 합당한 비용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팬심으로 제작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영상이나 PPT 제공해주시면 거기에 맞는 페이를 다 지급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에는 형님들 각 잡고 형님들이 이번에 대학 CK 조용히 사람의 대학 CK를 더 멋있고 유의미하게 만든다 생각하시고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투표는 공지사항이 좋아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원래 네이버 투표도 생각하기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BJ들도 방송 요소가 되게 본인 컨텐츠 레전드 찍고 나서 좌표를 먹고 그 뭐냐 저거 좋아요 눌러주세요 해가지고 뭔가 경쟁붙는 마치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러아님 생컨 대회처럼 러아 생컨 대회처럼 불 붙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더 그게 대회하기 전에 몰입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형님들 왜 스타 대학 시키 안 하냐고 했냐면 그냥 오전이라서 시청자가 안 차길래 억울하면 끌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리고 좀 더 억울로 끌려다가 사령님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급작스럽게 이제 진행한 건데 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성진이한테 토스적으로 다 이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원래 진 다음에 스토리 자살을 했는데 다 이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철기중대 오늘까지는 각자 재밌게 놀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33개 감사합니다. 컨텐츠 괴물.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대회를 후원해 주시는 우리 조용히 사랑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토너먼트가 단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금적인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형님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 회차 끝장전처럼 대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상금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걸 형님들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또 조율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왜 아무 문제가 왜 없냐면 매번 이제 CK를 하고 그 사람들 승리자들끼리 매치업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선전은 7판 4선 예상이고요. 4강은 9판 5선. 결승도 9판 5선 생각 중입니다. 진초입니다. 진초. 사랑님이 얼마 후원해 주냐고? 일단 별풍선으로는 30만 개 플러스 알파인 것 같은데. 결승 999만 원이니까. 3, 40만 개. 30만 개에서 50만 개 사이. 진초가 뭐냐면 봐봐. 왜 뭐냐? 어떤 예를 들고야. 마중대랑 철기중대가 총장끼리 엔트리를 짜잖아. 그러면 모든 엔트리가 밸런스가 완벽할 수 없어. 무조건 한 엔트리는 철기중대에 유리할 거고 한 엔트리는 이제 뭐 마중대한테 유리할 거잖아. 그래서 1세트를 밸런스 매치로 고정 박아놓고 거기서 진 팀이 유리한 매치업을 꺼내는 거야. 하나씩 보따리를. 그래서 서로 이제 진 쪽에서 매치업을 초이스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 서로 밸런스가 안 맞더라도 대회가 진행이 될 수 있고 좀 더 박진감이 넘치게 나올 수 있지. 근데 철염대전처럼 염석대랑 철기중대처럼 첫 판은 사달해도 되죠. 애결 뱅카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영빈아 일단 기록해놔. 뱅카드 애결 뱅카드 대회전에 티어 조정 좀 스타 커뮤니티 이런 데서 민감한 문제가 많이 나오면 제가 언급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지향하는 바가 그 대학교 나오는 선수들이나 총장들이 큰 스트레스 없이 그냥 약간 축제 느낌으로 토너먼트 한 판 한다 마인드로 나와가지고 이제 즐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과몰입이나 이런 이간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단판 토너먼트 느낌으로 즐기다 갔으면 좋겠고 그게 아닌 대학교는 진짜로 우리가 30만 개 먹자란 마인드로 와도 되는 거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론 대회 임하기 전에는 그게 힘들겠지. 근데 나는 그건 좋다고 해. 플리그가 아니라서 단판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효율증은 그렇게 안 크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왜냐하면 이게 플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단판 끝나면 그냥 끝나는 대로 자기끼리 으쌰으쌰하고 다른 게임해도 괜찮기 때문에 지치지도 않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형님들 매치업도 타이트하게 연달아 잡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이제 그 다음날 어그로가 계속 안 끌리고 다른 매치업으로 어그로가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매치업도 좀 계속해서 그 뭐냐 연달아서 잡았습니다. 대회란 느낌보다 그냥 토너먼트 CK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형님들. 오케이? 구라 야놀자 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스타대학 철기중대 팬으로서 큰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뉴더 도방 가능하냐고? 도방은 당연히 되죠. 도방이 왜 안 돼? 도방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도방 무조건 가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도박 무조건 돼요. 회사는 예선전은 저랑 소룡이 플러스 알파 뭐 예를 들어 허유나 깨모나 형태형 편한 사람들 종종 매치업에 따라서 좀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강부터는 윤중이 점중이랑 철구랑 도와주기로 했어요. 사실 말할게 점중이는 도와준다 말 안 했는데 그냥 부를 거예요. 지금 안 도와주면 어쩔 건데 벌레 같은 년. 그래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윤중이 페이 주냐고? 아 페이 줘야지. 윤중이 해설비 제가 100만원 드릴게요. 아 50만원 줄게요. 100만원 너무 크다. 윤중이 해설비 50. 스바로만 21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성태 배그대회랑 일정이랑 조율된 거냐? 성태 배그대회 확정이야? 나 몰라. 별아시다광우님 에드벌룬 33개 감사합니다. 유다영 스타 방송 본지 며칠 안 돼서 그런데 CK는 무슨 이게 CK가 됐어? 뭐냐면 예전에 롤 할 때 LCK 따가지고 그 순간순간 스폰 받아가지고 대회 진행하는 걸 CK라고 붙였는데 이제 그게 문화나 트렌드로 자리 잡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말 편하게 CK CK 하는 거야. 설기 중대 우승 예상하시나요? 근데 복귀도 안 했는데 대회를 확정 지을 사람이 아닌데 성태가. 항상 샵 피터팬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결승은 오프인가요? 아니요. 결승도 다 온라인이에요. 저는 오프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 오프를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4강부터 해설을 대학 전에 뛰는 교수나 코치진도 한 명씩 부르는 건 별로야? 네 별로입니다. 쌈마 해설로 가겠습니다. 램램이 랑까메 유에미 추루미 구루미 상마미 주현미까지 소환하고 쌈마로 가겠습니다. 인지껴 털뜨더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형 윤중이 해설비용 해설 얼마나 하냐에 따라 페이 주는 거 어때? 아 왜 그래. 윤중이는 내가 또 챙겨줘야지. 대학별로 옷 보는 거는 뭐 각 대학의 대표 두 명씩 와서 디코 라이브 켜줘가지고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뱅기통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다 이해하고 다 좋은데 턱수염 깎아주면 안 되냐? 아 턱수염은 기를 겁니다. 스마로만 21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1월에 배그대회 연다고 깨박이 피셔놨음 성태도 스타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역겹네 채팅창. 채팅창을 싸우지 마세요. 딴딴딴딴딴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돈중이 해설 부를 때 제발 정카인 시키지 마 정냄이 다 떨어진다. 그 지금부터 배그대회 얘기하는 사람은 강퇴하겠습니다. 일부러 약간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채팅창 불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굳이 지금 성태 배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스타대형 얘기하고 있는데 맞잖아.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리고 대학교 총장님들 제가 따로 연락은 다 못 드리지만 꼭 참여해 주십시오. 단판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덜 하실 거고 ASL 전이기 때문에 부담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예선전도 판당 상금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기류다가 여는 4판 토너먼트 CK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하인 이철민 2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에 초치는 벌레들 한두 마리 약간 축제 있겠네.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축제 느낌으로. 예, 가몰입보다는 축제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내일 포스터 공지 올릴 예정입니다. 스마로만 21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같은 철 기중대이니까 스타대회 배그대회 같이 보고 싶어서 물어본 거잖아. 내가 못할 말했냐? 스바롬이 강태라 왜 그러냐? 시발로마 헬디브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그럼 오프닝 축하 공연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애초 형님들 딱 8팀이 본선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서 부담을 그렇게 안 가져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거였어. 뭐냐면 8개 팀을 내가 본선에 바로 올린 다음에 풀리그로 하면 부담감이 존나 심하잖아. 맞잖아 형님들. 풀리그면 계속 게임을 해야 되니까 주에 몇 번씩. 근데 이게 내가 애초에 좀 약간 우덜식으로 철기중대 확정받고 인기팀 2표 올린 다음에 그냥 단판 CK로 예선전 올려가지고 본선도 다 단판으로 진행하면 풀리그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덜 부담스럽지 않나요? 내가 머리를 짜냈을 때 이 방법밖에 없긴 했어. 근데 그나마 이게 풀리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덜 부담스러울 텐데. 혹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형님들. 카톡 말고 쪽지나 이게 방송에 글 남겨주세요. 아, 8강 토너먼트는 아닌 것 같아요. 8강 토너먼트 하면 이 일정으로 진행 못해. 8강 토너먼트는 안 돼. 예선전 해야 돼. 우리 사랑님 어서오세요. 아, 또 우리 사랑님 또 10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1000개 지명권 정도는 져야 투표 끝까지 재미있을 듯. 조용히 사랑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3000 플러스 알파에서 5000까지 태워주세요. 짜감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좋은 리그 진행이고 나중에 대학 대전 부릉부릉 CK도 열어주실 수 있나요? 부릉부릉은 모르겠어요. 그 제 영역이 아니라서. 다중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니까 형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징배는 연나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결승전에 램램이 무대 없나요? 아, 닥쳐. 제 램램이 축하합니다. 왜 병신아. 조용히 사라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조커도 너보단 착하겠다. 조커는 형님 3억 5억 얘기하겠죠.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준결승 결승전의 초대 가수는 연덕난수 확정인가요? 아, 뭔 개소리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유다야 어제 철구랑 호선이랑 안희정 해설 봤냐? 어, 재밌더라. 확실히 최호선이 철구랑 케미가 잘 맞아. 옛날부터 잘 맞았어. 독구유 강반남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유다형님 혹시 경기 전에 멤버들 트래시 토크도 넣어주시나요? LCK 보니 재밌더라고요. 어, 그거 한번 구상해볼게요. 어떤 건지 몰라서. 아, LCK 전에 하는 거 일단 그거 한번 물어볼게. 어떤 건지. 결승 전에 완규형님 스타일도 기대합니다. 가능한지. 진짜진짜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유다성은 플레이어로는 안 나갈 생각이야.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아, 저 성진이랑 매치업 해주면 가죠. 아, 저 성진이랑 매치업 하면 하죠. 그리고 여기 웬만한 형님들 제가 댓글 거의 다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견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이제 할 것 같아요. 보고 할 것 같아요. 와, 윤중이 진짜 말랐네 이때. 아, 또 형님들 저는 대학교들이 신청한다는 가정하에 혼란불 사랑님 밸런스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대회 관련돼서 준비하러 가야 되거든요. 성패 배제하고 대회 처연에 그래서 오늘 아마 저녁 방송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거고. 예, 아마 없을 거고. 일단은 이제는 방송 끄고 웬만한 시간은 다 대학교 이거 시키 여는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돼서 아마 왜 저 새끼 뭐라 그랬는데. 들어가 이 씨발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 병신 같은 년. 성태랑 나랑 씨발 100번이 간지래 봐. 병신 새끼야.
상태랑 이건 절대 안 당하지. 그 카톡으로 이상한 짤 보내지 마라. 시볼년들아 뒤진다. 촌비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형 근데 성태는 언제 온대? 성태 마려워. 이제 슬 오지 않을까? 이제 슬 올 것 같은데. 저는 대회 피드백 하고 조금 더 부담 없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 이게 의견 달라고 해서 형님들 간섭까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사회생활 다들 해봤죠? 의견이랑 간섭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선 넘지 않는 선에서만 좋은 피드백, 양질의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철기중대 김윤중 아니면 엔돌핀 찍고 가겠습니다. 근데 각기 형님들 고생하세요. 나 커리지 안 땄어. 나 커리지 4강이랑 결승 찍, 4강 찍 두 번 했어. 갈게요.